그 길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상당 기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인터뷰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 오, 내가 잘 집었네. 아니 그래서 그거 이제 인터뷰가 아니래도 개인적으로 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냥 좀 살살 길을 여쭤보세요. 아니라도.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 한 2, 3초 되는 그 시간 넘어지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렇게 걸리고 몸이 넘어가고 바닥에 이렇게 찢는 순간 요게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치고 피가 줄줄 나는데도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또 자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드는 생각, 근데 이제 두려움이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야, 이거 되게 귀찮게 됐다.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게 이제 저기거든요. 그 기분 좋은 마음이 깨지기 아, 그래서, 그리고요. 아, 이거 병원에 가고, 이거 하루 종일 병원에서 묶여 있으면, 아, 귀찮죠. 되게 귀찮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싹트의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귀찮지 않아요. 아, 뭐, 의사는 꾸며라. 나는 사태되면 된다. 알아서 해보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병원 가면 항상 그래요. 그래, 아프잖아요. 막, 이빨 쑤셔야 되고. 나는, 아우, 그래도, 아유, 이건 내 담당이 아니지. 이거는 몸은 의사 담당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알아서 해보면 돼요. 그리고요, 그 넘어질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봤다라는 거는, 우리 회장님 앞으로 웰다잉을 할수 있겠네요. 수명이 다 돼서, 업이 다 돼서, 웰다잉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힘이 좋으면요, 슬로비드처럼 보여요. 슬로비드. 그 슬로우비드를 대상 슬로우비드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신비해요. 잘못 말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게 조금 더 슬로우드적으로도 했으면 더 좋죠. 그러면 충분히 웰다잉이 아주 더 좋죠. 웰다잉 좋은 말이잖아요. 저 사실 어떻게 죽을까가 굉장히 괴로울 때 많아요. 그렇죠? 이 없던 걸 어떻게 처치하냐?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다쳐도 크게 상심 하지 마세요. 나는 병원 가더라도 병원 의사한테 맡기고 나는 내할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것도 넘어질 것까지 다 봤다면서. 아, 근데 이제 그 생각은 그렇게 일어났는데, 실제로 뭐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었지만, 그렇게 뭐 저기 억울하거나 하는 그런 그래, 그럼 생각은 됐지 없었어요. 뭐. 그동안에 아직 수영한 그 저기가 얼만데. 흘러고 수영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더 좋아해요. 어디 가서 서두르지는 않아요. 대신 지혜를 좀 많이 쓰죠. 1시 40분 차다. 도진 마을에 1시 40분에 시내버스가 도착한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책정을 하고 걸어가죠. 그러면은 늘 여여해요. 여유있게 걸어갈 수 있어요. 서두르지가. 우리는 서두르면 안 보여요. 저는 서두르면 안 보여요. 이게 머리가 확다 돌아가지고 그 맑은 물에 꾸정물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여유 있게 시간을 책정해서 그게 하죠. 그리고 약속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날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시간은 먼저
근데 사가 사람들이 약속 시간 맞추려고 막 헐레벌떡 뛰고 뛰어도 또 늦죠. 참, 안타까워. 시간이 타이트한데도 삿대를 하면 오케이. 그 장점은 저는 상황은 회사일은 더 많아졌고요. 그럼. 그리고 집안일은 아이들은 제 뜻대로 안 되고 그 상황들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제 마음은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럼. 이제. 삿대를 하면서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본다는 이점이 너무 큰걸 알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도 굉장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그랬습니다. 그 사태 한 번에 내 앞으로만 내질러라는 것들이 끊어져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그 사태의 그 가치를 알면 수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티의 알아채는 가속도가 그 툭툭 끊어지는 거에 연속이거든요. 근데 사티가 되려면 그 모아로서의 연속이고, 모아로서 자기의식을 흘러가게 하는 거고요. 알아채림은 툭툭툭툭툭 끊어져가서 그걸로 흘러가게 하는 그 텀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길이 흘러가는 길이 이렇게 뒤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뭐 해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질라. 그게 총알 탄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